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는 빛입니다. 빛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이란 단어고요. 그리고 영원이란 단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 그 축복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다. 나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빛이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사실 우리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어떤 처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오기엔 너희는 별과 같이 빛난다.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미래 시제를 썼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브라질 선교축제랑 같이 또 서로서로 맞닿아가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니까 만국기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 선교축제 할 때는 또 그 어제 그 우리 브루나랑 그 다음에 우리 TCK 선교팀이랑 그 다음에 또 한 뭐 셰프 한 사람, 랩런트 셰프 한 사람 불러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뭐 손이 모자라다고 또 불러오셨어요. 해가지고 페이조아라라는 걸 만들었는데 저도 생전 처음 한번 맛봤습니다. 맛보니까 약간 좀 김치 없는 부대찌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맛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아, 브라질 사람도 한국 사람과 비슷한 거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전 세계는 뭔가 보이지 않게 공통점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브라질 선교 축제를 통해서 뭐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들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전도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브라질에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생명 거는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난다면 이번 선교축제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임직예배가 이제 가까이 다가옵니다. 감사예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진짜 복음 전하는 영적 서밋인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중직자로 일어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우리 또 임직 받으실 분들은 또 같이 모여서 회의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기도 제목 또 붙잡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 통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조류가 계속 시시각각 바뀌지요. 패션의 트렌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야 되고 저렇게 입어야 되고 제가 아시다시피 몸이 약간 통통하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 보니까 다 옷이 쫄바지처럼 탕탕 이렇게 붙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패션의 옷을 입으면 이 몸을 못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야, 날씬한 사람들 부럽다 이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면 한편으로 곧 있으면 패션 트렌드가 또 바뀌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 말하는 어떤 그런 유형도 계속 바뀌지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그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말들과 그런 것들이 아주 뭐랄까 유행이었습니다만 요즘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런 제 이야기들이 좀 되게 유행인 것 같았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사회 밖에서 다인종 그리고 성별에 대한 농담을 하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지요. 예전엔 사실은 그런 농담들도 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못하게 그의 분위기가 바뀌어갑니다. 경제 분위기도 많이 바뀝니다. 요즘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서 또 근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돈 버는 회사들이나 모든 것이 돈 버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공격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 복음도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어떤 말하는 그 말 태도나 아니면 전달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다 보니까 복음도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영적인 것,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가문 되도록 이 영적인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넷플릭스를 한번 쭉 하면 제가 리스트를 한번 쭉 끌어내려 봤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보면 볼수록 요즘 그 뭐랄까 이 모든 미디어나 이런 것에 엄청난 이 효과들이 많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 귀신, 그 다음에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거,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 그 다음에 가정 문제, 이거는 끊임없이 내려오는구나.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트렌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절대로 사단이 속이죠. 오늘 브라질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브라질은 다원주의가, 아시다시피 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뭐 이것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다원주의가 아주 미국보다 강했던 나라입니다. 초반부터 다원주의가 엄청나게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도 사실은 브라질에서 미국보다 더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께서 예전에 오셨던 그때 70년대, 80년대 때는 브라질이 사회주의가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 할 만큼 사실 사회주의도 있었지요. 사실 사회주의가 좋다 싫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원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가 때로는 좋지만은 이 다원주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에 들어가서 해방신학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서 부자들의 손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복음 이 방향으로 억눌린 그 진압과 억눌린 탄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해방신학이 브라질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다원주의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 생각으로 복음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때문에 최근에는 이 브루나랑 같이 포럼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브루나가 뭐 준비한다고 와서 이제 브라질 이야기하고 보다 보니까 맨날 아침 시간이 이제 브라질 포럼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브라질에서 미국보다 의견들은 많은데, 미국도 사실 의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보다 의견이 잘 모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생각보다 의견은 다양한데 뭔가 하나로 모이는데 뭐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나 각자 다 소리를 내는데 오히려 모이지 않아서 정치도 힘이 없고 경제도 힘이 없어 그래서 힘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걸 수용해도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 앞에서는 사실 다 반짝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지만은 영원한 것 앞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12장이 그 우리가 정시기도, 집중기도, 그리고 정시예배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중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정시기도 그리고 집중기도 이런 기도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결론을 냅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종말론적인 어떤 결론을 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지금 시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그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 같은 그런 이제 좋은 군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국에도 사실은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환난이 있으리니 그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일어나도 환난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다원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오늘 3절에 있듯이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정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현장과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 안에 답, 능력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를 다니엘이 정말 받고 난 후에, 다니엘이 경험하고 난 후에, 체험하고 난 후에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이 영적인 지혜지요. 이 영적인 지혜가 있다면,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변치 않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전도 못하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복음 못 누리게 만들던 수많은 왕들이 일어남에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더욱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다니엘이 정말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 하나님께 받은 결론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는 것이 말세는 점점 더 환란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모든 것이 고통이다 했습니다. 환란이 심해집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그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현장이 어떤 곳이냐.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거기 보면 그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다 기도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현장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라기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가 헛되다.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완전 모든 문제 해결되는 길, 사단에서 벗어나는 길, 이게 헛되다라고 현장에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환란이죠, 동시에. 그리고 그리스도, 이 메시아 앞에서, 이 언약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더라도 참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의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좋은 군주들이 있고 좋은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은 이 모든 삶을 살아봤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뭐가 유익하느냐? 정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뭐가 유익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 종말에 뭐라고 말했냐면 종말 시대에 왜냐하면 이제부터 교만한 자가 복을 더 받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복 더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잘 지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세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문제도 없고 잘 지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 환란의 현장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 더더욱 어려움이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똑같은 이 그 맥락에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괴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혼란과 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내린 우리 1절의 결론이 뭐냐?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에 12장 1절을 우리 끝에 보면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 책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모든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무리 혼란이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절대 계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결론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정시기도 그리고 집중기도 하면서 우리가 받을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이것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보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그리고 구원 통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한 구원의 계획, 복음화의 계획, 여러분의 경제를 통한 복음화의 계획, 이 서밋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복음화의 계획, 그 계획은 절대 계획은 여전히 성취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들이 바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브라질 미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절대 제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잔치도 해서 같이 또 브라질 미션도 알리고 복음도 전하고 어제도 토요일 다시 또 그 TCK 팀들과 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또 작게 브라질 세야를 하고 그러면서 또 브라질 미션 팀 알리고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합니다. 밖에서 보면은 아, 이 교회는 그냥 전도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준비하신 제자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쁘고 기쁜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은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끔씩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좋은 일들 많은 것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제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 현장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밋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누리려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예, 죽은 자들 중에서 이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죽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오시면은 벌써 재림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벌써 눈이 떠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수치를 당하고 이 지옥에 가서 그냥 불 속에서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평생토록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나는 망했구나 이거 느끼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누린 동안에 우리가 최고로 누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힘이 내게 있다는 것, 그거를 누리는 것이 정말 정시기도와 그리고 무시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집중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축복을 천국에서 준비하시고 지금 나에게 맛보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내게 준비하셨구나. 부자처럼 마태복음 16장의 그 16절에서 19절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정말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 했습니다. 진짜 수치를 나중에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지금 왕성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지금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영원토록 수치당하는 그 벌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 벌의 그 모든 것은 그 너무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자녀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기도하다 보니 3절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 결론이 이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지요.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주석을 봤는데요. 모든 주석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지혜는 인생을 사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라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부부간에 갈등 없이 사느냐, 아니면 어떻게 진짜 아픔 없이 사느냐, 그런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를 아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했습니다. 또 이런 지혜를 가진 자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진짜 현장의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것과 현장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화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그냥 교만해질 만큼 뭔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지혜가 없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발견했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러운 것을 하고 있구나. 나중에 어떡하려고 저렇게 정말 부끄러운 것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이 진정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변하지 않는, 진짜 이 사람들 살리는 그 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무지 중에 무지가 뭐냐? 그것은 지금 뭔가 경제 이 일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 중에 무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무지 중에 무지가 뭐냐? 지금 잠깐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뭔가 안 되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든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 무능력, 영적 무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무능력입니다. 진정한 실패가 무엇이냐? 뭔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흐르는 모든 이 흐름을, 그 허감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 가진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 가진 자는 어떻게 되지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 하나님께 주신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저절로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웹, 요즘 그 TV, 신문 이렇게 보셨죠? 인터넷도 보셨지요? 그 제임스 웹이라고 나사에서 그 가장 최근에 엄청난 테크놀로지 가지고 그래서 하늘로 쏘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전 우주의 그 우주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저 깊은 우주에 있는 부분까지 사진에서 찍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뉴스 통해서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별과 같이, 그런 빛처럼 빛날 것이다.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지금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빛나는 시간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빛나는 시간이 아니고요. 능력이 많은 것이 빛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누리고 기도하는 그 생각, 그 말씀 가지고 있는 그때가 바로 빛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정식 기도하다가 무식 기도하다가 특별 기도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 기도도 했었지요. 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이 최고로 빛나는 시간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오늘도 이번 한 주고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별은 그냥 하늘에 빛나는 반짝이는 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다니엘서 9장, 10장, 7장, 8장, 7장, 8장, 9장, 10장에 계속 이야기하던 별입니다. 미래의 별입니다. 이 별은 지도자입니다. 왕, 왕자, 이런 자들을 별이라고 그때 불렀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우리 장군님을 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실 별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지도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다니엘이 말하는 별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왕, 진짜 왕, 진짜 선지자, 진짜 그 제사장,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죠?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정말 그냥 생명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만큼 빛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일단 한번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빛난다는 단어 앞에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한번 빛나면요, 그 빛 안 사라집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이 한정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빛은 가다가 있어 다 사그라집니다. 한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복음 전하는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마인드 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들 속에 시작됐다면 그 빛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허감세를 꺾이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브라질 선교축제도 오늘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생명 살릴 사람들 같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오늘도 먼저 하늘의 별과 같이 완전히 영원토록 빛나리라. 먼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땅끝까지 정말 제자 삼으러 갈 때 내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꺾습니까? 영혼이 꺾는 길이 있습니다. 영혼이 빛을 비추면 됩니다. 가문을 위한 기도 시작하는 그때부터 영원한 빛이 가문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10년을 버텨도 허감에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텨도 허감은 결국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제자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들이 정말 이 축복 가지고 기도하다가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제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빛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이 현장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특별히 영적 서밋으로 정말 전도자로 서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